이커머스가 중소기업 제품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소상공인들의 상품을 라이브 커머스와 미디어 커머스 등 다양한 형태로 소개하며 브랜드 알리기에 나선 건데요. 소상공인 매출 증가가 이커머스 매출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기대됩니다. 민경빈 기자입니다. 한 이커머스의 라이브 방송, 쇼호스트가 소상공인 상품을 직접 먹어보고 시청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상품을 판매합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했던 적은 있기는 했었지만 저희가 이제 친환경 유기농 식품 시장을 포커스로 한 게 아니라 대중적인 걸로 했기 때문에 많이 알려지는 데만 이렇게 목적을 두었었고요. 오아시스에 있는 그 라이브 방송은 친환경 유기농 비건 식품 시장에 대한 이해력이 높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과일즙을 판매하는 한 중소기업은 전문가들이 제작한 상품 소개 영상을 통해 매출이 크게 는 데다 최근에는 해외 진출 초읽기까지 나섰습니다. 실제로 저희 시골에 있는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 미디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잘 없었는데 일단 홍보 미디어를 만들어서 저희 사이트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오아시스 마켓 통해서도 판매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요즘은 그 호주에 이 영상을 만들어서 그 보내서 수출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이커머스와 중소기업 유통센터가 손잡고 소상공인 진입 장벽이 높은 미디어 커머스 도입을 지원한 결과입니다. 매월 다른 테마의 상품들로 구성한 정기 배송 서비스도 운영 중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 로컬 시장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소상공인 같은 입장에는 브랜드와 신뢰 자본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브랜드가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신뢰 자본이 없거든요. 그 신뢰 자본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특히 오아시스가 이처럼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에 적극적인 이유는 매출 구조에 있습니다. 흑자 경영의 원동력이 된 자체 브랜드 상품 대부분이 중소상공인과 협업을 통해 만들어지는 등 전체 매출 중 소상공인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웃돌기 때문입니다. 경쟁력 있는 제품 발굴이 곧 유통사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이커머스가 소상공인 상생의 오아시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민경빈입니다.